오, 다 왔다. 쿠팡왕국까지 갈 수 있게 됐대. 오, 뭐야, 드래곤이네. 오, 오, 리얼 드래곤이네 이거. 오, 이거 먼저 큰데요. 어, 안돼, 안돼, 공허의 파동이다. 안돼, 에레다르의 공허의 파동이야. 야, 추락한다. 맨날 이렇게. 오, 드래곤, 우와. 와, 거대 보스전도 깨알같이 있네. 그래, 이 정도 돼야지. 간단하죠, 이지 보스. 자, 이런 패턴은 와우에서는 굉장히 쉬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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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빠시게이야! 이야! 프리덤! 아, 쉬웠어, 이지 보스. 이지 보스. 아, 파워문도 딱 얻었고. 여기 또 뭔가 파워문이 숨겨져 있나봐. 파워문을 찾지 못하겠다면 코인 50개만 받고 도와드릴게요. 힌트를 구입하실래요? 하나 사볼까? 도대체 여기 어디 숨겨져 놨다는 거야? 이 좁은 맵에? 자, 위치를 표시해뒀으니까 맵을 봐주세요. 아, 이쪽에 있구나. 아, 오케이. 여기 팜플렛이 있었네. 아, 여기 팜플렛이 있었잖아. 여기도 폐허비아, 종 인구 불명, 면적 불명, 통화 산업 불명, 평균 20도씨, 하늘과 맞닿은 거탑. 하지만 뭐 뚫려 있죠. 아, 여기 팜플렛 여기도 있었네. 여행의 세 가지 포인트, 중앙에 우뚝 서 있는 황폐한 거탑도 있고요. 날카로운 발톱의 흔적, 이런 거, 오래된 재단, 이런 거 있죠. 네, 맞습니다. 저쪽에 숨겨진 파워문이 있거든요? 하나 먹을까요? 여기 있다는데? 여기다가 맵을 찍어줬는데, 얘가? 이쯤인 것 같은데? 이 위치인데, 이 고고학이 잘못 찍혔나? 이거, 여긴데? 여기서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여기 뭔가 숨겨졌나? 아, 밑에 있다고요? 아, 밑에. 아, 저 밑으로 갈 수 있어요? 어. 아, 이 밑으로 갈 수 있구나. 저기. 떨어져. 아, 여기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어. 오케이. 아, 여기 또 숨겨놨네. 야, 이걸 또 여기, 이걸 팔아먹네. 저걸. 야, 진짜 제 치사하게. 겁나 치사하게 여기 한 번쯤 누구나 다 와볼 공간인데 또 이걸 돈 받고 파냐, 여기를. 야, 진짜 저거 진짜 애가 숨막, 순진하게 생겼는데 저거 하는 짓은 안 좋은. 진짜 저거 저거 장난 아니라니까. 어? 저거 하는 짓은 아니라 비트코인 매매업자야 저거. 되게 순박하게 생겨가지고 저거. 이거 열어볼까요? 아, 됐다. 아, 여기 있다. 돈 더 벌었잖아요. 아, 돈 더 벌어먹긴 했는데. 아, 예성의 보물상자 저거. 아, 됐다 저거. 아, 엠마너 게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엠마너. 어, 여기 얼마나 멀리 있다고 지금 여기 50원에 팔아. 50골드에 지금 이걸. 어, 자, 갑시다. 어, 자, 갑시다. 이제 어쨌든 이제 배를 고쳤죠. 자, 드디어 우리 마지막 스테이지를 향해서 가보도록 할까요. 피치 공주를 구하기 위해. 자, 어서 오십시오. 우리 11,400분의 시청자 여러분,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새로 모드로 바꾸신 다음 채팅창을 내리시면 방송 정보에 엄지손가락 버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좋아요 버튼이죠.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소송아 TV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생에 한 번 누르는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 종그림 클릭해 놓으시면 생방송할 때 알람 갑니다. 감사해요. 우리 시장님 포스터도 나오겠다. 와, 시장. 와, 저 시장님 스테이지 진짜 대단했죠. 저 시장님이 직접 노래 부르실 때 진짜 깜짝 놀랐다. 달리는 속도를 이용해서 뒤쪽으로 높이 점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 참 점프를 잘 만들었어. 자, 쿠파 왕국을 조사. 쿠파성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아, 그러고 보니까 피치공주랑 제 동생도 잡혀있지?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조승현님 고맙습니다. 조승현님. 오, 뭐야. 쿠팡왕국은 중국이야? 야, 또 이 큰 그림 보십시오. 아니야, 일본, 일본인가? 아, 일본 성 같은 느낌이구나. 야, 요거. 일본 성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놨네. 쿠파성으로 잠입. 오, 야, 저. 일본 괴물처럼 만들어놨죠? 네. 어, 이거 독인가, 이거? 오, 문 열리는 거 봐라. 어, 버섯들. 좋았어. 아, 버섯들. 아, 애들 다 삭가 쓰고 있어. 야. 호이차, 호이차. 자, 합체, 일로 와, 일로 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자, 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호이차, 호이차, 호이차. 오케이, 자, 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호이차. 아, 야야야야. 조심, 조심. 조심. 호이차, 됐어. 됐어. 자, 좋아, 잘했어. 자, 이 상태로 뭔가 먹을 수, 먹을 게 있을 거야, 분명. 분명 뭔가 먹을 게 있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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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로. 아, 저거, 저거, 저거. 저걸 먹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합친 거죠. 이걸 먹기 위해서. 저걸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친 거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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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이거 아닌가?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아이고, 아이고, 어쩌지. 야, 이런, 이런 것도 진짜 대단하다, 내가. 아, 이런 지붕 위에도 다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게, 이게 참 대단한, 이게 진짜 제대로 게임 만드는 거거든요. 아, 이런 사람이 재밌어하지. 박인우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방송 처음 봐요. 운이 좋네요. 얼라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어, 좋습니다. 자, 저거 일단 먹었으니까, 그건 좋고요. 오. 야, 음악도 약간 일본식으로 리메이크했네. 어, 이거 뭐 사무라이 새들 같은 애들이. 어? 아, 새. 찌르기. 아, 찌르기. 찌르기. 아, 날 순 없어요. 애가 새는 아니네요. 애가 왜 송곳, 이 송곳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뭘 할 수 있지? 아. 아, 찔러서 올라갈 수 있는 애구나, 얘는. 얘는 찔러서 올라, 아, 이정민님 고맙습니다. 네, 먹어주고요. 자, 얘는 여기 찔러서, 허이! 딱따구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얘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얘는. 너무 귀엽다. 얘 진짜 너무, 진짜 귀엽다. 아, 구멍도 나는 것 봐. 저, 내가 정확하게 맞박에다, 맞박에다 꽂아버렸네, 저거. 정확하게 맞박에다 꽂았네. 아, 이거 맞박이라고 해서. 아, 아, 벽에 얼마든지 꽂을 수 있구나. 아, 이게, 어, 구멍, 구멍도 나는 거 봐봐. 와. 아, 이거 정말 편한데? 됐어. 아, 이거 정말 좋다. 이렇게 편한, 야, 이게 다 진짜 이런 거 아이디어 잘했다. 그죠? 아이디어 잘 썼다. 게임 진짜 잘 만들었네. 아. 이동, 이동. 아, 잠깐만. 저쪽 옆에 뭐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 저쪽 옆에 보라색이 하나 있었거든요? 보라색 좀 먹고 올까요? 저기, 저기 봐. 저거. 저 옆에 있었죠. 저걸 먹고 왔어야지. 저런 걸 먹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 저 옆에도 빨간 달도 있었고. 아, 저 새인 상태로 왔었어요. 새를 내가 모르고 밟아버렸어, 지금. 새를 밟아버렸는데? 이곳에 특산품을 사려면 이 보라색 코인이 필요합니다. 와, 여기에 100개나 숨겨져 있는 거야? 와, 한 스테이지에 100개나 숨겨져 있구나. 쩌네. 조심해서 먹을게요. 새들이 왜 리젠이 안 되지? 저 밑에 거 먹으면, 아, 저 밑에 새가 한 마리 있다. 조심해서 떨어집시다, 조심해서. 아이고, 지가 알아서 떨어지네, 저거. 됐어. 허이차. 어, 이제 잡아버리고. 빨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야, 요런데 숨겨져 있는 또 이거. 네, 밑에 달, 달 먹으러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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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났다.
아, 다행이다. 어, 다시 나오네. 어, 그죠? 역시. 얘 너무 귀엽다. 띠용용용 하는 것도 너무 귀엽냐 얘가. 그래? 어? 띠용용용 하는 게 너무 귀여워 싶겠어. 다행이죠? 네, 올라가자. 이거. 아, 모자로 텔레포트 해도 되지. 세이브, 세이브 좋아요. 퀵! 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퀵! 돌려! 돌려! 어우씨,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너네들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냐, 너네. 어, 음표, 음표, 음표. 음표 뭐지? 아, 얘들, 그래서 얘들이 여기 있었구나. 아, 얘들이 여기 있었던 이유가 있어. 비켜, 야, 비켜. 비켜, 비켜. 잠깐만요. 얘들을 좀 어떻게 좀 치워왔으면 좋겠는데. 아, 얘들 때문에 지금 저걸 못 먹는 컨셉이구나. 나이스, 오케이. 후후! 먹었다. 허이차! 하나 또 먹어주고. 아, 모자 돌려서 드세요. 아, 맞아. 모자를. 아, 근데 얘네들이 모자를 막아요. 튕겨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힘들어. 여기도 저 노란색도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노란색도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옆에? 이 노란색?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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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머리 위에 내볼 때는 아, 계단이 만들어지는구나. 계단을 만들어서 머리에 모자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얘 다리 사이로 들어올 수도 있어. 얘도 움직이는 정말 귀엽게 움직이냐? 저 엉덩방아 찍어야 되나? 엉덩. 야, 올라갑니다. 아이고, 안 되네. 머리 한번 찍어줘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야지 모자 같은 게 나올 것 같죠? 아이고, 아, 이게 은근히 얘가 미끄러워서 잘 안 밟아줘. 그렇지, 오케이. 깨끗했다. 아, 근데. 아, 얘가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얘를 죽여야지 저게 나오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후잇! 어? 아, 이거 직접 먹어야 되는구나. 네. 네. 공약방송이 아니죠? 재밌자고 하는 방송이고. 처음 게임을 접했을 때 그런 당혹스러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본인과는 안 맞으실 수 있습니다. 네. 게임을 잘하는 방송들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들은 이제 그런 방송을 보러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 가교 역할. 가장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보시더라도 재밌게 볼 수 있을 정도. 이제 게임을 잘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좀 못해 보일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방송을 보시라고 저는 이제 가교 역할 정도만 하는 거니까. 네. 저는 이제 약간 대중친화적으로 방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 저희 방송을 처음 보시느라 혹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신다면 네. 이제 그런 거 알아보시면 좋겠죠.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제 모든 방송 스타일이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즐길 수 있을 그런 딱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좋았어. 어? 저 옆에 오른쪽에 보라색 있죠? 어? 저 보라색 먹어줘야지. 이거 설마 엉덩이 불 붙는 거 아니야? 오케이 조심. 저 보라색 동전도 잘 보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엉덩이에 불 붙어야지 올라올 수 있는 곳이야. 아, 엉덩이에 불을 붙여서 올라오는 거구나. 오. 설마 이 폭탄을 혹시 폭탄을 이렇게 밀어서 그렇지, 이렇게 폭탄을 밀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그렇죠. 비켜주시고 이쪽쯤에 뭐가 있었는데? 이쪽에도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른쪽에 진짜 다목적이네 이거. 진짜 다용도네 이거 완전. 이거 완전 다용도네.
이쯤. 안 봐도 되죠? 안 봐도 느낄 수 있죠? 이쪽에 무엇이 있다는 걸? 그렇죠. 자, 다 잡았죠. 하나 먹어주고. 아, 야, 저게 딱, 저 각도가 딱 안 맞네. 아. 어떻게 되지? 아, 저 벽에 구멍 남는 거 보세요. 디테일 진짜 대단하다. 저기다 동전을 왜 놨을까요? 굳이 저거 세 개를 먹기 위해서 내가 저기 가기를 바라는 걸까? 일단 이 위쪽으로 일단 먼저 가고. 되게 아, 이게 뭔가 딱 칼싸움하는 느낌이네. 아우, 야, 이게 각도가 아이고, 왔다. 요거를 뭔가 해야지 여기 달이 나와. 이 다섯 개를 다 먹어야 돼. 다섯 개를 다 먹으려면 일단 이거를 폭파시켜야 되는 거. 아, 얘네들이 자꾸 방해되네, 진짜. 은근 얘네들이 방해되네요. 아, 저기 반짝이는 게 저쪽에 있네요. 저기 반짝이는 게 저기 있다. 저 반짝이는 거를,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나씩 좋아. 좋아요. 어, 저 뭐 구멍이 있는데? 저 구멍은 뭐지? 저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구멍에 부리를 한번 꽂아볼까? 아, 아니 오! 어, 나 그냥 느낌이 와가지고 했는데, 어, 저, 어, 부리를 구멍에다가 부리를 꽂으니까, 어, 이게 저기 나오네. 또 대박이네요. 굿굿굿. 촉촉촉. 여기도 뭔가 있어. 여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철판은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그죠?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저런 게 있을 줄 알았다고. 철판 조심. 이거 엄청 귀엽죠? 띵영영 이런 거. 어, 아, 잠깐, 타이탈. 이 바닥에 숨겨진 동전이. 게임을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네, 진짜. 아이고, 어, 여기 또, 어, 여기 다리 또, 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굿굿굿. 야, 벽이 웨하스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 어떻게 다 알아요? 나 진짜 나 공략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진짜. 이거 촉이 좋은 거예요. 아, 이쪽으로 나왔네. 그럼 나머지 달 두 개가 어딨지? 아, 어, 이쪽에도 또 뭐가 있는데. 일단은 얘네로 변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라. 얘 왜 안 나오지? 얘 나와야 되는데.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예요. 어, 얘네 왜 안 나오냐? 갑자기. 아, 얘 밑에 있나? 아이고, 아파. 뭐야? 아, 여기 좁은 데서 맞아가지고. 아, 저 옆에도 보라색이 있는데. 그렇지, 일단 하나 확보. 야야야, 어! 아, 걸었다. 와, 여기 엉덩이를 한번 일부러 대야 된다. 엉덩이를 한번 대야지 먹을 수가 있네. 아, 아니네. 그냥 먹어도 되네.
오! 생겼네? 그렇지 좋았어. 비켜. 아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귀엽다 이 새. 귀엽게도 잘 만든다. 좋아. 아까 전에 그거 좀 먹으러 가볼까요? 어? 이쪽 이런 길이 있었나? 아까 전에 우리가 이 길로 갔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까 우리가 이 길로 갔었나요? 아 이 길 맞지? 일단 요거 먼저 먹어주고 왜 길이 이렇게 생소해 보이지? 야하! 어 여기가 왠지 끝판은 아닌 것 같아. 스테이지가 더 있나 아직도? 오 일렀다. 혁투 브리들. 아 브리들이 또 여기도 있네. 이 토끼 놈들이 있거든요. 엽기 토끼 애들. 이쪽에 보라색 좀 먹으러 갔다 올까요? 이쪽에 보라색 좀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뭔가 도전 욕구를 들게 만드는. 도전 욕구를 들게 만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 이거. 도전 욕구를. 아, 조심조심. 야, 이게. 요게 이제, 요게 아주 이제 컨트롤이거든요? 느낌있게. 자, 느낌있게 찔러야 돼요. 이렇게. 자, 느낌있게. 야,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그렇죠. 이제 외화수 먹고 싶다. 아예 위로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아예 위로 올라가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았어 아주 좋았어 굿 굿 호이차 호랴 호이 탑 고마워. 어 여기 상점이 있다. 오 나이스. 무슨 복장을 팔까요? 이곳의 특산품은 무엇일지. 아 거북이 두 마리 있는데 보라 코인도 있었어요? 자 어떤 복장들을 파는지 한번 볼까요? 아 일단은 요거 100개짜리 사줘야 되고 일단은 요거 달 하나 사줘야죠. 사무라이일까? 닌자 아닐까? 나루토 뭐 이런게 저기 해가지고 아 사무라이 복장이네. 아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일본 축제할 때 그 저기 이거 고수도 이제 고수도 제등 돌부처 조각상 이런 게 있네요. 아 사무라이 복장이구나. 어이 갈아 입고요. 자 좋습니다. 아 이거 갈아 입지 않았어. 모르고 갈아 입지 않았네. 닌텐도가 원래 화투 팔던 회사라죠. 아 그러니까 모자 맞으니까 너무 이상하다. 자, 아, 닌텐도가 원래 아 실제로 회사가 화투를 만들던 회사인데 이곳의 아드님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닌텐도가 이제 게임기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렇게 되게 됐죠. 네, 맞아요, 맞아요. 나도 어디서 저기 봤네. 코디가 완전 어물렸었네. 자, 갑옷 사무라이 갑옷 입었습니다. 좋아요. 자, 이거 일본식 뭔가 그 부채 같은 느낌이네. 어허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죠. 주변에 잘 보고. 어 이거 평화롭게 새소리가 들린다. 돌부처? 돌부처 조각상? 뭔가 발부라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아 아니 미안 죄송합니다 부처님. 아 혹시 때리는 건가? 아니 죄송합니다. 아 여기 하나가 부족한데? 여기 서 있나 혹시? 이 자리에 이걸 놓으면 뭔가 나올 것 같죠? 또 뭔가 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을 데려가나? 아 그렇지 아 이렇게 아 대시도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아 그렇지 아 나이스. 야 요 게임은 참 숨겨놓은 거 진짜 많다. 숨겨진 게 진짜 많네. 네 별게 다 있죠. 이렇게 높이 점프를 뛰고 싶을 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점프를 뛰는 이런 방법도 있죠. 네. 혹은 대시해서 뛰어가다가 뒤로 뛰는 방법도 있는데 잠자리 날아다니는 거. 네. 어 여기 음악이 왜 느려져? 음악이 좀 느려진 거 보니까 뭔가 있어. 보스전 같은. 아 여기 뭔가 얘가 결혼식 하려고 여기 일본 결혼풍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다. 그죠? 저 동상들이 왠지 날 공격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어. 아 부리들이다. 아 얘 두 명밖에 안 남았어. 애들 게임이지만 얘가 원래 다섯 명인가 그러거든요. 세 명은 나한테 죽었어. 죽어. 애들 게임이라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아 의외로 죽더라고요. 죽어서 지금 사라졌어. 얘네가 그래서 원래 다섯 명이었는데 지금 두 명 남았어. 어 조심. 자 되게 조심. 어 폭탄 조심. 어 야 마그마 바닥 생기네요. 바닥 조심. 네. 어 야 모자도 다 막네. 어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이렇게 때려줘야 돼. 그래서 이랬을 때 가서 한번 밟아주면 어 딱딱 좋아요. 좋아. 들어. 그 여섯 칸짜리 하나 살고 끝났는데 내가 너무 최대 체력을 어우 야 와 와 큰일 났다 지금 이거 깰 수 있을까? 회복약 없나 회복약? 이번에 잘해야 돼요 이번에 집중하세요. 자 공격물 집중하세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괜찮아요. 외곽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외곽까지는 안 깔거든요. 자, 바닥을 오망성으로 깔았네. 자, 괜찮아요. 자, 돌아. 외곽으로 돌아. 외곽은 굉장히 안전해요. 여기까지는 미리 예측을 못했죠? 게임 제작사가. 그렇죠. 여기, 아, 잠깐만. 외곽 좀 주세요. 지금 가서, 빠르게. 그렇죠! 발불 준비. 빠시갱이야! 아, 죽었다. 아, 뭔가 좀 미안한데? 아, 저렇게 한 마리씩 죽이는 건가? 자, 에너지를. 아, 쟤네들이랑도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지, 회복. 네. 아, 근데 왠지 좀 미안한데. 가서 최대 체력 좀 사갖고 올까? 약삽하지만 여기서 최대 체력을 좀 사갖고 와볼까요? 얘들이 생각보다 패턴이 빡세지기 시작했거든요.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라이프 업 하트를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 위에 다리 있어요? 아 상점 지붕에 다리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우리 12,000분의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